여기가 오늘 보러 갈 아파트인데, 근데 아직 공사 중이에요. 보시면 이렇게 공사하고 있어요. 어떤 게 어떤 게 남은 거예요, 지금은? 지금 현장 위치 찍었을 때 8층, 7층, 6층, 5층이에요. 4, 3, 거기를 2층에 가려요. 4, 3층 가리고요. 그래서 금액대가 굉장히 이쪽은 이제 메인 주방이고요. 너무 이쁘다. 여기 약간 그 친환경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나 봐. 너무 생활하고 아니야 아니야. 이티팰리스에 대해서 사실 뭐 제대로 둘러보질 못해서 책자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, 이티팰리스의 특징은 아무래도 그
궁색권이죠. 저는 정말 궁색권이라는 말은 최근에 처음 들어봤는데요. 아, 알겠다. 여기 보시면 온통 궁으로 둘러싸여 있죠. 이게 덕수궁, 그리고 경희궁 가운데 있어요. 정동공원에 있고 선원전에 있어서 광화문인데도 약간 들리야. 광화문인데도 좀 고즈넉한 분위기라서 굉장히 근사한 곳이에요. 여기 이렇게 덕수궁. 덕수궁의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인데 사실 이거예요. 여기 여기 있는 지금 보러 가는 곳이 이 디펠리스인데, 원래 여기 너무 회사 단지들이 많아서 이 앞에 정말 많은 회사원분들이 여기 쭉줄 서서 담배를 정말 많이 피던 곳이거든요. 이제는 이쪽 지역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, 공원도 다시 새로 조성하고 해서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게 호텔 서비스예요. 호텔식 하우스키핑, 컨시에지 서비스, 홈케어 서비스 등등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. 물론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? S1 타입? 이거 A1 타입.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, 이 아파트는 그 세대수가 많진 않아요. 근데 정말 현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 많이 아파트를 지금 살 수가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굉장한 현금 부자들이 몰린다는 얘기가 있어요.